우리나라의 이제 대한장연구학회라고 해서 장을 이제 이런 대장암, 용종, 여러 가지 장질환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는데 학회에서 매년 이런 대장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장암의 그 현황이 어떤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예방해야 될지 그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결국은 이런 이제 대장암이라는 게 이따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지만 용종이라는 거에서 대부분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종의 위험인자, 대장암 이건 이제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대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텐데, 대장은 이제 여러 가지 노폐물을 걸러내고 이제 발효되고 수분이 흡수가 되는 그런 통로로 돼 있어요.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내시경을 하다 보면은 모양이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이제 식도에서 쭉 해서 소장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는구나. 이제 맹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끝에 그 장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그 끝에 이제 충수돌기가 달려 있고,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 가로로, 그다음에 밑으로 S자로 휘어서 이제 직장으로 해서 이제 대변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 내시경을 해보면 이제 각 위치별로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런데 이제 암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대장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장암은 대부분 80% 이상이 용종에서 출발을 해요. 그 세포에 이상한 모양의 세포가 모여서 혹이 되고 그 혹이 점점 커지면서 암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암이 얼마나 많은가? 뭐 보도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 기대 수명이 좀 늘어났죠. 82세까지 산다고 치면 내가 일생에 암이 걸릴 확률이 36%.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걸 여자하고 남자로 나눠봤을 때는 여자가 85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은 암을 경험하는 거예요. 남성인 경우에는 기대수명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79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린다. 상당히 좀 암이 많죠. 여성이 특히 많은 이유는 이제 여성은 이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위험도가 좀 높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2014년에 이제 통계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0만 명당 427명이 이제 암이더라. 여자는 10만 명당 410명, 남자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옆을 돌아보시면 아니 여기 테이블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뭐 3명이 암이라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이런 확률은 일생에 내가 85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위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전부 다 합쳐서 그런 어느 암이라도 걸릴 확률을 다 더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수치에 놀라실 필요까지는 없고, 최근에는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기에 많은 진단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2015년 이제 통계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통계 조사를 했더니 암의 발생 어떻게 이제 발생하는지를 봤을 때 위암이 1위예요. 아직까지는 2위가 대장암, 세 번째가 이제 갑상선암. 이제 갑상선암은 이제 검진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발견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 4위가 폐암, 5위가 이제 유방암입니다. 대장암이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남녀로 나눠서 이제 발생률을 봤을 때는 남자인 경우에는 1등이 위암, 두 번째가 폐암, 세 번째가 대장암, 네 번째가 간암입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달라서 1위가 갑상선암, 2위가 유방암, 그리고 3위가 대장암이에요. 위는 네 번째, 남자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암으로 죽는 거를 좀 사망률을 봤을 때 역시 이제 폐암이 1위입니다. 폐암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암이라서 생존율이 좀 사망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가 간암이 되겠고, 세 번째가 대장암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위암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런 암이 생겼을 때 도대체 무슨 증상이 나타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암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우측, 그러니까 이제 장이 대장이 시작되는 입구, 그 이제 상행 올라가는 그 맹장이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대장 오른쪽에 이제 대장암이 생길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빠지고 배가 아픈다던가
빈혈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좀 이상한 그런 이제 비특이적인 그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왼쪽, 그러니까 장에서 이제 항문으로 내려오는 쪽에 가까이 있을수록 변해서 피가 난다던가, 아니면 이제 갑자기 막혀서 변이 잘 안 나온다던가, 변이 가늘어진다던가, 그런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사실 대장암을 얼마나 예측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내가 늘 변을 잘 봤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겼어요. 그리고 변에 또 피가 난다던가, 뭐 이상하게 설사를 많이 하고, 후증이라는 거는 변을 보고도 자꾸만 뭔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늘어지고 배도 자꾸 아프고, 제일 중요한 건 살이 빠져요. 잘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배에 뭐가 만져졌다, 그리고 피검사를 했더니 빈혈이 생겼다. 특히 이제 그 성인에서 50대 이상에서 빈혈이 생겼을 때는 소화기 계통에 암이 있는지 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암, 대장암 검사 꼭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에 꼭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암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는 이제 의사가 직접 항문에 손을 넣어서 대장에 이제 그 직장에 암이 있는지 만져서 알 수도 있고, 대변 검사 이제 검진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죠. 그런 검사들, 뭐 여러 가지 CT 조영술, S사 뭐 그 대장 조영술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대장 전체를 보는 거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CT나 MRI, 나는 너무 대장 검사 힘들어서 나는 CT로 대신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거는 암이 있을 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는 검사지, 그런 걸로 이제 암을 알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암이 이제 선종이라는 그런 거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작은 거는 아무리 CT나 MRI 해상도가 좋아도 발견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검사를 좀 받아야 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검진 사업이 있죠. 그래서 5대 암 검진을 하게 되는데, 대장암에 대해서는 1년마다 대변 검사해서 대변에 피가 섞이는지 자멸 반응 조사를 하게 돼 있고, 5년마다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변 자멸 반응 검사는 이제 별 값도 싸고 간단하게 대변 받아내서 알 수 있는 검사이긴 한데, 정확도가 매우 낮아요. 이걸로 이제 대장암을 찾아냈다 그런 거는 이미 대장암이 좀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자멸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 아니더라도 다른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내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다든가, 뭐 날채소를 좀 많이 먹었다든가, 뭐 진통소염제, 아스피린, 뭐 많이들 드실 텐데 비타민 C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를 복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대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자멸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나오면 이제 그런 원인을 배제하고 일단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놓기를, 증상이 아무리 없어도 50세가 넘으면 무조건 일생에 한 번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제 시작해라 라고 돼 있어요. 대장 내시경 또는 바륨 조영술이라고 돼 있는데, 바륨 조영술은 사실은 이제 작은 용종이나 조기 대장암은 다 놓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대장 내시경 검사 한 번쯤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50세가 되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위험도가 또 대장암이 좀 잘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일찍 검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가족력이 중요해요, 대장암은. 내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중에 한 명이 대장암인데, 아버님이 일찍 대장암을, 뭐 한 50대에 이제 대장암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더 일찍 해야 됩니다. 40대부터 대장암 받는 거가 받아야 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명,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중에 뭐 두 명이나 대장암이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찍 대장 내시경 검사, 뭐 자멸 반응 검사, 대장암 검사를 우리가 그때 선별 검사라고 그래요. 스크리닝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이 있었다던가 그런 경우도 약간 유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용종을 절제 받았다던가, 가족 중에 그런 용종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선종을 말하거든요. 이따가 설명 드릴 텐데, 그런 선종의 그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 그래서 장에 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장암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을 경우, 그다음에 유전되는 암이 있어요. 가족력이 아니라 유전자의 이상으로 이제 대장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하고 시작되는 연령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장암, 대장 용종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해보면 거의 50% 이상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용종도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대장암도 늘고 있는데 크게 이제 그 육류 섭취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의 1인당 육류 소비량 추이를 보면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이제 회식이나 뭐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이제 고기류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곡물 섭취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세상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걸어서 많이 갔어야 되는데 뭐 차 타고 할 수도 있고 실내에서 그냥 컴퓨터 보면서 일하는 직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한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대장암이나 용종의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는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나이예요. 50세가 되면 이제 대장암 위험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암이 50세 이상에서 이제 진단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빨간 고기. 우리가 이제 육류 중에서 뭐 닭고기, 생선도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많잖아요. 근데 이제 빨간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육류 섭취 그런 이제 육류 섭취량이 늘어나면 대장암 위험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살코기를 위주로 드시고 생선이나 이제 닭고기 이런 거를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빨간 육류에 들어있는 동물성 지방이 간으로 가서 콜레스테롤하고 담즙산이라는 그런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은 장으로 유입되는 담즙산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그런 그 담즙산이 또 막 대장에서 분해가 세균하고 이제 합쳐져가지고 분해가 되면서 담즙산, 콜레스테롤 이런 대사 물질과 함께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돼요. 그럼 그런 독성 물질 때문에 대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있는 세포가 망가지게 돼요. 그럼 세포가 그거를 이제 못 들어오지, 나쁜 게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이제 세포가 깨지니까 그 사이로 이제 나쁜 발암 물질에 노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대장암의 위험이 늘어난다고 돼 있고. 튀긴 음식 많이들 먹죠. 맛있습니다. 감자튀김, 팝콘, 뭐 도넛, 라면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뭐 맛있는데 가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 지방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고, 이런 걸 또 자주 섭취하다 보면은 대장암의 발생이 높아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담배 뭐 너무나도 중요하죠. 흡연이 이제 발생률도 증가시키고 선종, 특히 이제 암의 전 단계라고 하는 선종을 이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선종을 떼내고 나서 유달리 정말 또 자꾸 선종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담배다. 담배가 아주 안 좋고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WHO에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담배 안에는 니코틴 포함해서 69종의 발암 물질이 들어 있고 7천여 개의 이제 그런 화학 물질들이 좀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금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술을 마셨을 때 대장암의 발생률이 좀 늘어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서 큰 용종이 생기는 그런 위험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발생률도 늘리고 간암, 대장암을 늘리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뚱뚱한 사람이, 특히 이제 허리둘레가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 발생 위험들이 높습니다. 많게는 3배 이상. 허리둘레가 이제 그 내장 지방을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장암 발생률을 늘리고, 또 암으로 인해서 죽는 그 사망률까지도 내장 지방이 높은 사람들이 더 안 좋은 거로 돼 있습니다. 이런 내장 지방은 이제 이런 대장암뿐만 아니라 식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 유방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암하고도 연관이 많기 때문에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여기 파란 그거 이제 CT 찍은 거 이제 그 내장 CT 본 건데, 파란 거 보이시죠? 이제 장 사이사이에 있는 기름이에요. 저런 기름의 양이 많을수록 대장암의 이제 위험이 올라가는 건데, 저런 기름 그 비만 세포에서 면역 기능을 막 교란시키고 자꾸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호르몬도 다 이상을 일으키고 세포가 자꾸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성장 조절 인자를 내보내요. 그럼 이제 그런 물질 때문에 자꾸 암이 잘 생기는 거죠. 운동 부족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일 중에서도 이제 막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 있고 컴퓨터 안에서 그냥 작업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앉아서 계속 활동량이 적은 사람에서 대장암 위험도가 높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두 배 정도 이제 형제 자매 자녀가 대장암이 있다면 두 배 위험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장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자꾸 이제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전되는 암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유전자의 이상으로 생기는 거라 출생할 때부터 이제 유전자 결함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대장암이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생기고 또 다른 장기,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암이 잘 생기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질환이 있습니다. 용종에 그냥 수백 개의 용종이 생기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특별한 유전되는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다면 역시 또 이제 위험이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났던 그런 건데, 우리 한국 남자가 아시아에서 대장암이 1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4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바꾸지 대장암 쇼크, 바꾸지 않으면 걸린다, 최악의 조합, 술 자주 마시고, 사실 이제 한참 일할 나이에 회사에서 또 우리나라가 또 음주를 또 굉장히 좀 권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고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담배까지 피우고 술 마시면서 고기 많이 먹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배는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대장암 위험이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조합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용종 이런 거 발견되면은 수진자분들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나 뭐 먹어야 돼요? 그럼 뭐 먹어야 되냐? 이제 그만큼 이제 식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데, 사실은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좋은 거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담배 끊어야 되고 술 줄여야 되고 체중이 정말 중요해요. 아주 살 말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정상 체중, 특히 이제 허리 둘레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참 알코올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최근에 영국에서는 이제 알코올 섭취 가이드라인을 조금 바꿨어요. 뭐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 글쎄요, 이제 정신 건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셔도 좋을 알코올 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섭취량 제로야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다. 안 마실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다 적정 음주량을 지켜야 되고, 특히 간이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을, 그러니까 술을 매일 마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틀 정도는 간을 좀 쉴 수 있도록, 간은 또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술 먹다가 술을 조금 쉬어주면 또 간이 회복되는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드와인 되게 좋다고 해서 선생님 나 레드와인은 좀 괜찮지 않아요? 뭐 반주로 가끔 마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레드와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은 대장암을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술을 마실 때는 천천히 물과 함께 음식도 이제 충분히 하면서 마시는 게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음주라는 게 어떨까? 남자 여자가 조금 달라요. 이제 대한간악회에서 이제 간, 우리나라가 너무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 이제 간암 예방 이제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특히 이제 성인 남성인 경우에는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다.
검전한 음주라는 건 없다. 사실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소주 잔으로 세 잔, 맥주 세 잔, 양주는 두 잔, 포도주 두 잔, 막걸리 두 잔 이내로 이렇게 조금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그 정도가 적정하다. 그리고 여성은 이보다는 한 잔씩 더 적습니다. 몇 잔인지 귀찮으시면 두 잔 이내로 뭐든지 마신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고가 아니에요. 이제 맥주를 마실 경우에는 이런 거고 뭐 섞어서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건 또 안 됩니다. 좀 술을 줄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운동이 이제 대장암을 감소시키고 주 5회 이제 30분 이상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관절도 사실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게 조금 빨리 걷는 겁니다. 빨리 걸을 때 뭐 트레드밀 같은 거 하실 경우에는 이제 평지를 놓고 한 6 정도? 6 정도 이제 고 강도로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밖에서 걷는다 그러면 약간 걸으면서 내가 숨이 차야 되고 옆에서 누가 말을 시키는데 대답하기가 조금 이제 곤란한 약간 좀 귀찮을 정도 그런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사무실에서 있을 때라도 자주 움직여 주시고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신체 활동을 늘릴수록 또 예방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활동도를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다 아시지만 이제 성인병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이 대장암도 낮춘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운동 활동량에 대해서 강남센터에서 검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장 용종, 선종, 특히 이제 암의 전 단계인 것들이 발생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 자신을 조금 잘 들여다 봐야 돼요. 운동의 조건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생활 활동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일상 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중에서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계단을 오르내린다던가 이제 자꾸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서 왔다 갔다 거리고 뭐 화장실을 좀 간다던가 뭐 밖에 잠깐 점심 먹고 바로 들어오지 말고 한 바퀴 돈다던가 집에서는 이제 TV 볼 때 뭐 실내자전거 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가용 타고 많이 다니시면 몇 번은 조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좀 걷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식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세계 암 그 예방 학회라고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단체에서 많은 연구들을 이제 그 종합해서 봤더니 가장 확실한 사실은 섬유소를 많이 먹는 거예요. 채소, 나물이죠. 우리나라 이제 옛날부터 선조들이 참 현명하셨어요. 채소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확실한 사실은 활동량 늘리고 채소 많이 먹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마늘, 우유, 칼슘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채소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장을 청소할 수 있는 수세미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아까 이제 장이 찌꺼기가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런 찌꺼기를 잘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 청소에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섬유소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이제 변이 대장 안에 머무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또 발암물질하고 접촉하는 것도 희석시켜줘요. 좋은 점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루에 20g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20g의 채소가 어떤가 조금 조사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토마토 10개. 이제 뭐 그 이제 딸기 같은 거 왜냐하면 이제 음식마다 그 식품마다 이제 섬유소 양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딸기 50개, 뭐 사과 20개, 귤 100개 뭐 이렇게 이제 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섬유소량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선택할 때는 이런 이제 과일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런 이제 잡곡밥, 양배추. 양배추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쪄서 뭐 자주 드시고 나 시간 없다 그러면 양배추 같은 거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마셔도 됩니다. 찹즙해서 이렇게 고운 거 말고 섬유소까지 같이 갈아서 마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대신 이제 그렇게 갈아서 말릴 때 어떤 분들 과일 잔뜩 넣어서 드시는 분들 있어요. 아침에 뭐 저는 밥 대신 과일 뭐 사과 반쪽, 바나나 한 개, 양배추, 브로콜리 해서 그거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일을 갈아 먹게 되면 몸에서 이제 빨리 흡수되면서 혈당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일은 씹어서 드시고 채소는 그 대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소를 익혀서 한번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콩 종류, 뭐 버섯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고구마도 그렇고 이제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을 섭취하시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매끼 잡곡을 먹고 나물 반찬 세 접시, 그리고 과일은 여기 이제 세 쪽 이렇게 해놨죠. 생각보다 이제 과일 섭취량은 우리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또 혈당 올리고 복부 비만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식간에 조금씩 드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나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화가 잘 되고 장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 샐러드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드레싱 거의 없이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드시고, 아니 나는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자꾸 아프고 설사 잘해, 장이 좀 과민하신 분들은 익혀서 나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이제 칼슘하고 비타민 D예요. 칼슘 섭취가 대장 선종, 그러니까 대장암의 전 단계, 대장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돼 있는데, 얘네들이 대장에 딱 들어왔을 때 아까 담즙산하고 지방산 이런 게 조금 이제 나쁜 그런 거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결합해가지고 나쁜 물질이 생기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도 굉장히 좀 대장 쪽에서는 좋은 효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진하다 이렇게 상담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너무 조금 이제 그 공기도 안 좋고 밖에서 나가는 일도 좀 적어지고, 또 이제 막 그 기미 이런 것 때문에 선블록 바르고 나가더라도 차단되는 게 많아서 이제 피검사 보면은 그 비타민 D 수치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에서도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다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공기 깨끗하고 날 좋을 때는 밖에서 한 이제 점심 먹고 한 20분 정도 걸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햇빛을 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칼슘, 근데 이제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그럼 나 이제 꼭 매번 챙겨 먹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 이제 뭐 심장 그런 질환 때문에 드시는 분들 많죠. 아스피린이 연구를 해봤더니 적어도 5년 이상 아스피린을 복용했더니 대장암 발생률이 낮았다, 그리고 사망률까지도 낮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아스피린 그러면 꼭 먹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스피린의 또 가장 그런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출혈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뇌졸중의 원인 중에서 뇌출혈이 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아스피린을 또 먹었다가는 그런 또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꼭 드셔야 되는 상황에서 상담해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요거는 아스피린도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고 검사를 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유전자적인 소인, 나의 식습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빨리 뭔가 생기면 발견해서 미리미리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생존율을 봤더니 대장암의 그 위암, 대장암 이런 이제 그런 그 소화기 계통의 암의 생존율이 굉장히 최근 몇 년, 5년 이내에 많이 높아졌어요. 아마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그 기사 좀 보셨을 텐데, 5대 암 검진, 내시경이 암 환자 살렸다. 결국은 이제 내시경 검사를 좀 잘 열심히 해서 조기에 뭔가 발견해가지고 해결하고, 또 그 암이 되는 대장 용종 중에서 선종 같은 거를 빨리 떼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암 그 사망률을 좀 낮출 수가 있었고, 발생률도 좀 많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에 정말 수술 그 성적이 그 5년 생존율을 봤을 때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미국보다 더 잘하고요. 그만큼 이제 그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 중에 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그 대장암의 한 80%가 이제 용종, 그 암이 되는 선종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선종이 되는 걸 자꾸 이제 제거를 하면 암이 되는 거를 이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떼면 대장암 예방을 하는 데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용종을 떼는 거고. 그리고 특히 요새는 이제 내시경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크기가 커 보이는 암이라도 아주 깊이가 깊지 않고 조기라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성적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대자면 이제 대규모 연구를 했더니 그한 20년간 이제 관찰을 했더니 대장 용종을 이제 제거를 해가지고 발견해서 뗐더니 대장암 위험이 반이나 줄었다. 그만큼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발견해서 떼면 대장암 사망률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경 나 주기적으로 받으면 암안 걸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중간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중간암? 이거는 이제 인터벌 캔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기적으로 내가 이제 내시경해서 정상이면 5년 뒤에 보잖아요. 뭐 용종 하나 있어서 이제 떼서 뭐 3년 뒤에 봤다. 근데 그 사이에 대장암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의 이제 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유전자적으로 빨리 자라는 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자주 본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그냥 암이 확 생겨서 이미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대로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이렇게 장이 막 직선으로 튜브로 그냥 완전히 그냥 딱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데를 막 돌아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잘 봐야 숨어 있는 거를 잘 찾아냅니다. 그냥 딱 들어가다 보면은 뒤에 뭐가 있어도 그냥 쑥 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하게 못 찾아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진자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라. 변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막 씻어가면서 뭐 자세 바꾸면서 해도 거기 변 때문에 가려가지고 작은 거는 다 놓칩니다. 그래서 괴롭지만 장을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제 실력인데, 우리가 대장 내시경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갈 때는 잘 들어가고 얼마나 꼼꼼하게 잘 관찰하면서 나를 잘 봐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쑥 들어갔다 그냥 빼면은 암 되는 거 이제 될 거를 있는 것도 이제 키우는 그런 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떼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 또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 내시경은 조금 숙련되고 경험 있고 나의 대장을 꼼꼼하게 잘 살펴줄 수 있는 선생님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아이 선생님 나 이거 그러면 중간에도 암이 생긴다고 하니 매년 대장 내시경 받을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셔도 되는데, 이 대장은 위험도가 있는 검사예요. 아까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구부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 찾아가서 끝까지 도달하는 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 끝까지 다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좀그 숙련도가 필요한 거고, 길을 찾아가는 게 그만큼 어렵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천공, 장벽이 되게 얇거든요. 천공이 생긴다던가, 용종 이렇게 뭐 뗐다고 하는데 또 출혈이 생긴다던가, 뭐 그게 이제 살 그냥 어떻게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뭐만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한테 생기면 그거는 장이 터지면 그것도 이제 수술해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또 이제 감염 위험도 있고, 사실은 아주 우리가 이제 매년 뭐 초음파 받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간격에 따라서 그렇게 잘 하셔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장 준비 다들 해보셨죠? 여기서 혹시 대장 내시경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아유, 다 훌륭하시네요. 다 해보셨고. 이제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 약 먹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끝까지. 변 덩어리가 있으면 길을 찾아서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시야가 다 가려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둥둥둥둥 대변을 이제 내려 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의학이 발전했고 지금 4차 혁명, 뭐 컴퓨터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참 무식한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냥 약을 먹어서 장을 좀 청소하는 거예요. 저희 강남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쿨프랩이라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나눠서 복용을 해요. 잘 때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청소하고 대장 검사하기 이제 그 전날 당일날 와서 또 비우고 이렇게 나눠서 깨끗하게 청소하면 장이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용종 같은 거 조그만 거 더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을 비우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예, 뭐 어떤 약들 보면 약만 간단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련하게 물도 많이 먹고 설사 착 해서 하는 것이 조금 안전성 면에서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 괜히 하다가 간단하게 받겠다고 하다가 뭐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안전하게 귀찮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어떤 분들 이제 대장내시경 할 때 막 회식 있다고 막 전날까지 막 와 그냥 다 드세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러고서 이제 막 장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섬유소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왕 고생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내문이 다 갈 거예요. 3일 전부터 조금 이제 그 잔변이 안 남는 섬유소가 적은 뭐 이제 식빵이라든가 우유, 두부 뭐 이런 거 좀 드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면 오케이 괜찮은가 쭉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맑은 노랗게 건더기 없이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퀴즈를 드릴 거예요. 자, 대장암은 무조건 대장 용종은 무조건 대장암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저 언제 내시경 해야 되니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용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종의 종류가 어떤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장 용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봐서 이제 그게 많이 돼 있는데 용종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 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떼내면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설명을 들으실 때 조직 검사 결과가 어땠냐를 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선종. 선종이라는 게 이제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샘이 이렇게 막 자라나가지고 생기는 용종. 그리고 톱니샘종. 이제 요새는 거치상 용종이라는 말도 하는데, 톱니바퀴 모양으로 삐죽삐죽한 거는 암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 대신, 뭐 염증이나 단순 사마귀, 지방종 이런 거는 이제 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종이 있을 때 암이 되는 거는 선종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염증이나 과증식성 용종 아무리 많아도 이제 대장암을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종이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퀴즈예요. 좀 43세 젊은 직장인이고 변 볼 때 가끔 피가 나고 술 먹으면 피가 조금 더 나요. 그리고 이제 피 나는 거 말고는 아무 뭐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아주 잘 보고 가족 중에 대장암 걸린 사람도 없어요. 뭐 술 가끔 먹고 담배는 피우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나는 아직 50세 아까 50세 이상에서 받으라면서요. 난 아직 젊고 술 먹을 때만 가끔 피 나는 거 괜찮지 않아요? 대장내시경 안 받아도 되나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잖아요. 나이도 젊고 사실 이럴 수 있어요. 뭐 대부분 아니 나 치질 있어요. 치질이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검사해보면 치질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들여다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피가 났다는 거는 어디서 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항문에서 제일 나는 게 좀 흔하지만 저 아까 이제 바로 항문 위에 직장암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젊은 대장암이 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대장내시경 검사 정상이었다. 뭐 치질도 있다.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 가서 내가 검사가 필요한지 그런 걸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그러세요. 50대 됐는데도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거의 60세가 이제 가까이 대장내시경 왜 안 받으세요? 아유, 나는 물 막 먹는 것도 너무 싫고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대장암 걸린 뭐 용종도 없었다.
대변도 너무 잘 보고 나는 대장은 자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검진을 하는 이유가 뭔가 암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위험되는 거를 딱 차단하는 아까 용종, 선종을 떼내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선종, 그런 작은 용종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정말 커다래가지고 밑에 있는 경우에 이제 출혈되는 경우가 있지만 뭐 배 아프고 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이제 그런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 50세가 넘어가면 여자도 남자도 똑같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해도 이제 무조건 한 번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 맞추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조금 그 52세 여자고 대장내시경에서 용종 한 개를 제거했대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 대장내시경 검사 해야 될까요? 용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용종이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아까 이제 우선 이제 그런 암이 되지 않는 혹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혹이면은 사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자주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암이 되는 혹이었다면 조금 더 짧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미경 조직 소견도 중요하지만 크기가 어땠느냐가 중요해요. 1cm가 넘어가면 암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일단 3개 이상인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검진 가이드라인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은 대장내시경 하고 나서 다음에 언제 검사를 해야 될까는 저희가 좀 기준을 정해놨어요. 고위험 선종이라고 해서 암이 잘 되는 그런 이제 선종이 있거든요. 일단은 선종이어야 되고 3개 이상, 1cm 이상. 그리고 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관육모, 육모, 고도 이형성 이 얘기는 세포 모양을 봤을 때 세포 모양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 세포 모양, 이제 크기가 큰 경우 그런 경우는 3년 이내에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에 가이드라인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장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됐고 꼼꼼하게 잘 보는 선생님이 검사했다. 그렇게 이제 그런 확신이 있을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거고 장 청소가 제대로 안 됐고 뭔가 좀 덜 떼졌고 이러면 이제 이런 기간은 다 조정하게 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검사 다 하시고 나서 결과 설명 들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다음에 언제 받을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조직 소견, 크기, 개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분들 이제 이러세요. 내가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조그만 거 0.3cm가 3개가 나왔어요. 아, 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3 내지 5년 사이에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에 또 한 거예요. 했는데 용종이 그때 뗐다고 했는데 또 나왔어.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보러 3년 뒤에 하라고 그랬는데 1년 만에 했는데 용종이 또 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이제 이런 용종이 아까 이제 암이 되는 선종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선종이 암이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로 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특별한 유전자형을 가진 이상한 그런 거 아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5mm 안 되는 그런 작은 선종이 암이 되는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고 좀 돼 있기 때문에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니다. 일단 그렇지만 선종이 나왔다면 내가 이제 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정해진 선생님께서 이제 권고하는 대로 맞춰서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암예방학회에서 이제 대장암 예방에 대한 수칙을 좀 내놨어요. 앞에 이제 드렸던 말씀의 어떤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허리둘레,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섬유소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잡곡, 버섯, 콩, 그 과일도 좋은데 과일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특히 갈아서 먹는 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빨간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세지, 햄 같은 가공 육류는 뭐 가급적이면 적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살코기로 기름을 떼고, 그리고 불판에 막 이제 굽거나 우리 이제 숯불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에는 탄 그런 이제 육류가 탈 때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쪄서 먹거나 이렇게 이제 구워서 먹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불판에서 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견과류가 이제 여러 가지 섬유소도 많고 좋은 이제 비타민 성분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견과류를 하루에 막 주먹만큼 매일 드시는 분이 있어요. 뭐 뇌 건강에 많이 좋다고도 하시잖아요. 근데 견과류에는 지방 함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견과류는 조금씩 우리가 이제 한 뭐 이제 종류별로 굉장히 권장량이 좀 다른데 뭐 조금 먹어야 돼요. 한 5개 이내로. 뭐 그걸 한 움큼씩 많이 먹다 보면 또 지방 섭취 과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칼슘하고 비타민 D, 햇빛 쬐면서 많이 걸으시고, 이제 속이 괜찮으시면 우유 괜찮습니다. 저지방 우유 드시고, 우유 먹었더니 난 설사해요. 뭐 그런 분들 많죠.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제 유당 불내성이라고 해서 이제 우유가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요즘에는 이제 소화되는 우유, 뭐 락토프리 우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 요구르트, 뭐 무지방으로 해서 좋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먹어서 별로 불편하지 않는 걸로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적당히 이제 술을 줄이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주기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대장 내시경을 좀 잘 받아서 뭔가 암이 될 거를 미리 찾아내고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